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내신 관리 팁 얘기해 주면 돼. 이 내신 관리는 진짜 이 시읍기 비율 관리, 시간 비율 관리. 첫 번째로 보세요. 자, 과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과목이. 주요 과목이 있잖아요. 주요 과목은 항상 하고, 플러스 알파로 기타 과목을 비율로 줘야죠.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평일도 이렇게 평일에 주요 과목 항상 해야 될 과목은 뭐고, 나머지 그날따라 예습 복습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될 거는 뭐고, 이게 두 개가 나눠줘야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계획? 자, 세특은 어떻게 할 거야?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 거야? 대회 일정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시험 기간에 이게 한꺼번에 다 닥쳐봐요. 수행을. 수행평가를 시험 기간에 닥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세특을 한꺼번에 내면 담임선생님들 안 받아, 과목선생님 안 받아줄 수도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주말을 통해서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힘들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돼서도, 시험 기간에 뭐예요? 요게 과목 점수, 목표 점수마다 시간을 비율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걸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한번 짜봤죠? 이해돼요? 이걸 다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못 올라니까 비율제로 넣죠. 이것도 뭐라고요? 이 대회 나가는 비중은 얼마일까? 수행의 비중은 얼마일까? 세팅의 비중은 얼마일까? 이 비중을 공부해야죠. 이 비중에 따라서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 돼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그 시간당 내 효율을 알아야 돼요. 학습 누적부. 이 시간당 내가 효율을 얼마큼 해서 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 시간당 효율을 계산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일정이 끝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잠 줄어놓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이거 내신 관리하는데 능력은 똑같은데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수행평가 하는데 이거를 점수가 10점 만점이라고 쳐요. 중간보고 기말보고 이게 수행이 두 개 냈으니까 10점 10점 이렇게 10점 만점인데 요거를 3시간 들여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이 수행 요 3시간을 2시간이나 1시간에 하고 2시간 공부를 하면 이게 10점짜리인데 2시간, 1시간에 1시간 들여서 1시간에 가볍게 했다고 치면 8점을 받아서 여기서 몇 점이 감점이에요? 2점이 감점인데 여기 2시간을 더 공부하면 그 당시에 평균이 요 과목 점수가 10점이 올라갈 수 있으면 이거 8점 손해본 거죠. 이해되세요? 어? 이런 계산이 안 된다, 애들. 세특을 쓰는데 이 점수에서 이 세특을 쓰는데 이 세특 자체가 이 점수랑 계산되는 건 아니죠. 내신이랑 비교과죠. 그래서 어떤 세특을 하나 못 쓰더라도 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특에 집중하느라고 요 공부를 등한시해서 요거를 70점 맞아버렸어. 90점 맞을 수 있는데. 이해돼요? 똑같이 수행평가를 했을 때 이 수행이 전체 교과 점수에서 중간고사하고, 그러니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지필하고 이 수행하고 나머지 이 비교과 점수랑 이렇게 쳤을 때 요걸 점수로 해서 이건 점수로 나오고 요건 비교과로 나오거든요. 이게 비중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요거를 하느라고 요거 비교과를 넣으려고 독후감을 쓰고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러면 이거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항상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입시에서 요 가치, 이 행동의 가치가 점수로 어느 정도 될까를 계산을 내신 하려면 해야만이 내신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비율의 시간, 시간의 비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여하느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모를 때는 자꾸 물어봐서 쌤, 이 숙제가 미리 이만큼, 대회는 언제 이렇게. 그래서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일정표. 이걸 어디다 써놓는 거예요, 일정표를?
아, 학생 주역 기록도 힘들고, 탁상용 달력에다가.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숙제랑 미리 해서, 요거 했으면 체크하고, 언제쯤에 숙제하자, 언제쯤에 이거 대회하자, 대회 여기 있다, 이렇게. 이 일정표 어떻게 줘요? 학교 입학할 때 주면 전체 1년 일정표, 대회 일정표 이런 것도 주거든요? 어디다 정리하는 거예요? 탁상용 달력에다가, 캘린더에다가. 시험도 언제다? 언제부터 뭐 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 가치 계산이 안 되면 자꾸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자꾸 가르쳐 줘야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는 A 고1인데 14가지 도와줬어요. 수행평가부터 해갖고 자료 제공해주고 이렇게. B 고1인데 얘는 6가지. 자기가 알았던 C 고1인데 얘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등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높아져. 얘는 50시간 당겨줬어요. 그러니까 얘 수행평가 14개인데 다 끝내고 일주일 후에 되니까 얘가 수행하고 있어 아직도. 시험 기간인데 조금 있으면. 이해되세요? 시간 관리를 할수 있고 시간 조절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핵심이 시간 관리가 아닐까요? 공부는 누구나 열심히 하고 제한된 시간이 있거든. 근데 시간 관리 안 하고 무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방학밖에 없지. 자, 방학에 읽기 하면서 이 교과 자습서 평가문제를 읽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심화 공부하면 이거 선생님한테 이거 질문하면 좋겠는데요? 하는 게 이렇게 세트기야, 나중에. 됐어요? 수행은 그때 낼 때마다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대회도 일정 짜갖고 이걸 나가야 되는 대학과 나가지 말아야 되는 대학이 있고, 대회가 있고, 기간이 있고, 그걸 나가서 상을 타는 것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해되세요?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당 효율이야.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 쓰면서 본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몇 문제 문제집을 사갖고 이걸 푸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면 이거를 살까 말까도 고민을 할 정도로. 그래서 통계를 더 정확하게 내야 된다고. 됐어요? 자, 이것만 공신이야. 중간, 기말, 수행 점수. 근데 이거 빵점 주지는 않잖아. 근데 이게 10점 떨어질 바에는 이거 어느 정도 대충 어느 정도 해서 내고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잖아. 그지? 내기만 하면 10점에서 9점, 2점 주는데, 그거를 5시간 걸려서 완벽하게 해서 낸다고, 내느라고 3일을 써버리면 나머지 공부를 언제 하냐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거, 이 비율이 훨씬 크단 말이오. 이해됐어요? 이 비교과가 훨씬 더 적단 말이야. 이걸 막 침소봉대에서 엄청나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야. 내신, 이게 교과 전형이야. 여기까지가 종합 전형이고, 교과 전형이 더 대세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집중을 하더라도, 요거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적응할 만큼, 끌어갈 만큼 해야 돼. 비율에 맞춰서. 숙제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자료를 제공받으면,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의논하면 훨씬 빨리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꽁꽁 하다가 늦어져. 그러면 얘는, 좀 기말고사 2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수행하고 있고, 아직 얘는 시험 기간에도 수행하고 있어. 이해되세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내신 관리는 시간 비율 관리. 동화쌤입니다.